염소 피부에 그렇게 안 좋다고? 안녕하세요, 밥한 남자 밥한남입니다. 자, 오늘은 식물의 갈변 원인이자 사람 피부에도 안 좋은 염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잔류 염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추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수돗물을 처음 그냥 떴을 때는 염소가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식물에게 물을 준다면 식물은 이 염소가 든 물을 먹고 잎이 갈변하는 현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잎 끝이 마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지 염소만으로는 피부에 아주 큰 해를 입히진 않지만 노후배관으로 인해서 미세 녹물과 함께 염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으로 흡수돼 여드름, 아토피, 땀띠 등을 자극해서 피부의 가려움을 유발하고 이런 피부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랑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워터웰에서 나오는 파워필터입니다. 렛츠고. 먼저 염소가 사람 피부에 잘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잘 흡수되는지 확인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흡수를 안 하면 이 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똑같은 수돗물을 떠났습니다. 한 곳은 제가 손을 담가서 이제 염소가 흡수됐는지 확인할 거고 한쪽은 그대로 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이 필요하죠. 근데 씨앗이, 잠시만, 여기 설명서 있었는데 버렸네. 그렇다면 이 염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 염소 씨앗을 뿌려서 염소의 양에 따라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손을 이쪽에 1분가량 제가 담궜다가 뺄 건데 그 이후 염소량을 두 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손을 담갔다 뺀 물이고요, 이쪽은 제가 그냥 놔둔 수돗물입니다. 그럼 씨앗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와, 진짜 이게 색깔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이물 같은 경우 살짝 노란빛이 돌긴 하는데, 근데 이물 같은 경우는 엄청 노래졌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염소 씨앗을 넣었을 때 노란색으로 변할수록 염소가 많이 들었다. 근데 원래는 똑같이 이 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다는 거는 여기 있는 염소가 제 손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손이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으로 우리 몸이 얼마나 염소를 잘 흡수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실험으로 필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 필터를 통과한 물과 그리고 그냥 일반 수돗물을 비교해 보아야겠죠? 염소 씨앗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방울. 이렇게 보시면 자,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거의 오줌물 색깔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물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그만큼 염소가 제거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깨끗한 염소 없는 물을 집에서 뜰 수 있다는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염소가 사람 피부에도 엄청 잘 흡수되는 데다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린 아이에게는 특히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터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잎의 갈변 그리고 잎 끝의 마름 이런 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필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제품 구입 링크는 제가 밑에 남겨둘 거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염소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